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버림받은 애고가, 모든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죠. 깨닫기 전에는. 버림받은 애고가 이 삶을 살때 하는 표현, 인간이 하는 모든 표현은 사랑이다. 이걸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감정 표현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건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버림받은 애고가 사랑받고 싶겠죠? 모든 애고는 다 버림받았어. 이 육신을 입으면서 이미 버림받았어. 왜 버림받았다고 느끼죠?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죠? 내 뜻대로 안될 때. 인체 오감, 이 육신에 한정된 이 인간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좌표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게 되잖아, 이 육체는. 그래서 시공을 극복하지 못해요. 오직 마음만이 시공을 극복하지. 그래서 인체 오감이 진짜, 인체가 나라고, 요 육체만이 나라고 믿는 인간은 여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버림받은 마음을 안 느낄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시공을 극복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를 못 가, 몸뚱아리가 여기 현대에 있으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저기 미국에 내가 없어. 동시다발로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로도 갈수 있지만 의식이 아닌 마음이 아닌 이 몸은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 갇혀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버림받은 마음 느끼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괴로워하지요. 다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애고가 일으키는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로. 그래서 삶을 살면서 항상 표현하는 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왜 사랑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사랑을 하나씩 회복해 갈 때, 버림받은 애고가 죽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버림받은 애고의 수치가 죽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두 바퀴로 가는 거예요. 내 수치를 인정해서 수치가 죽으면 그 자리에 본성의 사랑이 차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되는 건 표현을 먼저 하면 사랑하게 돼요. 처음 마음 공부하러 왔던 분이 저한테는 다가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쭈뼛쭈뼛. 몇번 오더니 혜라님 저좀 안아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둘이 막.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서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거야. 사랑받고 주고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수치가 죽어요. 어떤 수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스러워해서 버렸던 애고가 죽지요. 그래서 수치를 인정해서 수치가 죽고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을 기꺼이 표현할 때 올라오는 수치를 뚫고 사랑을 표현할 때 수치와 두려움이 죽어서 또 사랑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본래의 사랑으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버림받은 수치 애고가 죽어가는 거죠. 죽어갈 때 수치를 인정해서도 죽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도 죽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두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면서 죽을 때 행복하지요. 그래서 모든 표현은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동영상 보면서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크하게. 난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애고였어요. 예전에는. 누가 날 좋아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좋아하지, 나를? 이렇게. 그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내면의 무의식 속에 엄청나게 사랑받고 싶은 버림받은 애고,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잘안 받아줘요. 근데 희한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 가든지 거기 수장이신 분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귀찮고 싫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난 자유로운 영혼인가 봐.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과거에 제가 화가가 되려다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 지론상 집안이 천천히 망하려면 사업을 하고 빨리 망하려면 자식을 예술을 시켜라. 그런, 뭐,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죽어도 안 된다고. 뭐, 돈도 없었고요. 가난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림을 포기하면서 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패션 디자이너나 산업 디자인,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근데 저희 아빠가, 여자는 크죠, 약사가 최고다. 그래서 저희 아빠의 그거에 못 이겨서 사랑받고 싶은 딸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그냥 약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왜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외로운 애고였나 했더니 내 무의식 속에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그 남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나를 다 버린 거예요. 보기 싫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커피숍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남녀가 와서 둘이 막 자기야 이렇게 먹여주고 할때막 분노가 올라와요. 아 뭐야 저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하지 남자스럽게 왜 저래? 아유 지금은 보면 아이고 귀여워라 이뻐라 사랑 주고받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예쁘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왜 짜증이 났느냐? 사랑받고 사랑 주고받는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느꼈어요. 아우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인정을 안 해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자꾸 올라오고 그걸 인정하고 표현하면 그때 수치애고가 죽으면서 제가 편안해졌을 텐데 그걸 인정 안 해서 그렇게 고통 겪잖아. 여러분 자기 무의식 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예요. 사랑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야. 이 애고 버림받은 애고는 온통 그거밖에 없어. 그걸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마음 공부가 빨리 되느냐. 도력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사랑으로 살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느냐의 척도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게뭐 사람들이 와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취직이 잘 되고 어디 회사에 갔더니 다 잘해주고 딱딱 진급이 되고 돈을 잘 벌고 이게 전부 사랑받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 되잖아. 사랑을 준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 속에 내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해서 표현하고 쓴다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돼도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사랑 표현을 미움으로 많이 했는지, 수치로 많이 하고 두려움으로 많이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예쁘게 안 하고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무의식 속에 딱 올라올 때이 마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짜증내요. 짜증내요. 짜증내고, 이 마음을 막 억압하니까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요, 편안하게 잘 있다가 저희 아빠가 딱 들어오면, 저희 아빠를 보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딱 오죠? 남편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딱 올라오면 그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저희 엄마 수치심이 컸거든요. 딱 버려. 버리니까 대신에 버리고 이렇게 눌러. 누르니까 힘들다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휴. 힘들어 죽겠네. 오늘 동창회에 갔는데 걔들은 다 밍크코트 입고 막 다이아몬드 꼈는데 나는 누구 만나갖고 막 이렇게 갑자기 힘들다고 하면서 오늘도 뭐 설거지거리가 어쩌고 막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뭐가 올라옵니까? 수치가 올라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여자야. 이렇게 수치 주는 거로 들려요. 그 엄마의 의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사랑 줄 거라고. 응?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수치 주고 버리면서 하는 줄도 모르고.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수치 주고 버리는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럼 아빠가 그럼 그런 남자하고 살아. 이러고 수치 주죠. 아빠도 수치 당했다고 느끼니까 아빠가 막 그래? 그러면 다이아몬드 사주는 남자하고 결혼해?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엄마는 화가 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참고 살아. 그래, 내가 잘해줄게, 앞으로. 다이아몬드 사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나 사랑받고 싶어. 예쁘게 표현해야 상대가 사랑을 주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가 사랑을 주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 마음 사용법을 모르니까, 날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해서, 엄마도 평생 수치당하고 살았어요, 여자로. 너무 안타깝죠? 지금 마음 공부를 하시면.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이렇게 수치를 주면서, 수치가 상대를 수치 주면서 얘기하는구나. 응? 그래서 아빠한테 그러지, 다른 외간 남자한테 뭐 힘들다고 안 하죠. 그건 아빠한테 아빠만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더 미움이 뜨고 힘들다가 뜨는 건 가족을 보면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예쁘게, 나 이렇게 청소대 했다, 엄마? 칭찬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예뻐. 어구 잘했어, 우리 딸. 이럴 텐데. 그렇게 표현 못 하는 거야. 수치가 올라오면, 나 힘들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들다고. 또 하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열등한 거야.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은요, 무시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무시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반항하지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엄마. 나 엄마 엄청 사랑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 그래 우리 아들 그런데, 아 됐어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이러면 엄마가, 아니 저놈 새끼는 왜 저래? 이렇게 나오죠. 무시하게 되지 똑같이. 마음 표현을. 근데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해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얘야. 그럼 네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지는 않고, 어,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마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이거 들킬까봐 두려운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참어. 응? 참으니까 막,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막 애쓰게 돼요. 참으면서 표현을 안 하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해놔. 아니, 알아? 그러면? 모르지. 엄마가 들어와서 청소해놓은 거 뭐, 잘 모르고 그냥 자면 거기서 이제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야, 내가 청소해놨는데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자기가 표현하면 되는데, 엄마, 내가 이렇게 청소해놨는데, 나 사랑받고 싶어서 잘했지? 이러면 되는데, 이걸 참아!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알까봐 무서워. 막 애쓰면서 언젠가 알아주겠지. 뭘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지. 응? 그리고 막내 생일 때 막, 뭘 받고 싶어. 아니, 그러면 빨간 동그라미에서, 자기야, 이거 내 생일? 막 이래서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두려워 들킬까봐 두려워 꾹 참고 언젠가 그냥 알아주겠지. 그래서 안 해주면 삐지고 심술 부리고 표현 안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다 다르죠. 또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주 버리는 분이 있어. 버리는 분은 시크해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누가 막 구애를 해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못돼 먹은 거지. 그때는 못된 줄도 몰랐어요. 누가 막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할일 없으세요?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딱 이러고 냉정하게 확 잘라버려요. 너무 무섭게 버리는 거죠. 무시하면서 버리는 파동을 그렇게 냉정하게 썼어요. 그게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지. 왜냐, 모든 인간은 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상과 관계없이. 혜란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요, 이 우주, 온 세상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걸 인정 안할 뿐이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게 다 사랑받고 싶고, 내가 또다 사랑 주고 싶고, 이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사랑 자체라는 거. 우리는 사랑으로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 사랑의 에너지를 인정한 사람인 거거든요. 우리 마음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친구랑 같이 왔대요. 근데 우리 여기 공원에 강아지가 있는데 순돌이야 이름이.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순해요. 근데 그 골든 리트리버가 어슬렁어슬렁 오드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앞을 딱 오더니 자기를 보고 왜 이렇게 짖더래. 그러더니 친구한테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막 쓰다듬어 주는데,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남편도 날 사랑 안 하더니 이제 개도 날 사랑 안 한다고 막 분노가 왜 올라올까요? 내가 그 개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으면 왜 올라와요? 받고 싶은 거예요. 설사 내가 그렇게 버리더라도 그 사람은 날 좋아하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무의식 속에 다 그게 있어요. 그걸 인정은 안 하려고 해. 그걸 인정할 때마다 뭐가 죽을까요? 사랑받고 주고받고 싶은 그 사랑을 인정할 때마다 미움이 죽잖아요. 버림받은 애고의 미움. 미움이 안 죽으려고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고 두렵다고 그러고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두렵다고 버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들한테 계속 보면서, 얘너 어떡하니? 지난번에 수학 점수 80점밖에 못 맞았더라. 막 계속 근심 걱정 쓰는 분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하고, 설마 내가 아들한테 사랑받고 싶겠어? 이렇게 또 무시하는 거지, 그 마음을. 아들이 얼마나 짜증나요? 계속 두려움을 주면서. 나 엄마,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 좋은 엄마 맞지? 이렇게 해야 아들이 날 사랑하는데. 아들만 보면 그 뜨는 그 마음을 갖다 무시하면서. 또는 사랑받고 싶은 집착. 그게 뜨는데 그 집착과 그냥 하나 돼서, 아들 밥 먹었어? 엄마가 밥 차려줄까? 자, 엄마가 뭐 해줄까? 계속 전화 한 시간에 한 번씩 하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과 하나 돼서 살기 써. 계속 괴롭히는. 계속 괴롭히는. 나좀 봐. 엄마 좀 봐. 엄마 사랑해줘 하고 괴롭히는. 그렇게 집착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사랑을.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 그게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 마음을 너무, 집착해서
그놈 자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게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다 잘못된 왜곡된 표현이란 걸 알아차려야 돼요. 예쁘게 써야 돼. 그때그때 알아차려야 돼. 전부 수치가 하는 거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워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서 수치애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시간이 좀 나니까 이렇게 동영상 가쁜 토크도 올리고요. 댓글을 봐요. 그러면 어떤 댓글은 참그 사랑이 다 담겨있고 아름다운 댓글이 있어. 꼭제 동영상의 댓글뿐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그 기사나 뭐 이런 댓글도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예쁘고 그러면서 할말탁 하는 댓글이 있고요. 어떤 댓글 보면 막 사랑 표현을 왜 그렇게 할까? 댓글 단다는 자체가 이미 사랑받고 싶어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관심 맞아요. 근데 무관심도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야. 너무 자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 보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버리는 거지, 무관심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인정한 게 미움이거든요. 미움으로 댓글을 달아서 거기서 그렇게 단다는 건그 시간과 노력을 막 욕을 하면서 한다는 건 이미,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상대한테. 근데 예쁘게 표현 못하고 예쁘게 표현한 건 거의 10%가 안 돼요. 95% 이상은 나 전부 다 거기다가 막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막 수치 주는 사람은 막 거기다가 막 수치를 상대한테 막 줘. 상대한테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 글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는 막 열등감이 세서 막 무시하는 사람은 걷다 대고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상대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여러분은 자꾸 머리로 내가 더 똑똑해서 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무시하고 싶어서 분별심으로 그렇게 갖다가 지적하고 꼬집어 뜯는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인정하지. 인정 못하는 사람은 막 상대를 계속 무시하고. 두려운 사람은 막 근심 걱정으로 막 달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살기 쓰는 분 있고, 집착 살기로다가 막 화를 내는 분 있고, 전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외국 분들이 단 댓글을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점잖게 다른 거나, 막 미움에 폭발을 한 거나,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단 댓글은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그래서 읽어요. 빵빵 터져요. 역시 지능이 높고, 깨달은, 조상의 후손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보면 어제도 무슨 댓글을 읽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구한다. 막그 진단 키트 막 보내달래서, 막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구한다. 막 세계가 찬사를 하니까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제가 그거 뻥 터졌어요. 만화에서는 일본이 세계를 구하고 영화에서는 미국이 세계를 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한국이 세계를 구한다. 어떤 분이 이걸 달았어. 그래서 제가 또막 웃었어요. 참 그렇게 댓글도 그렇게 멋지게 현역적으로 다는 분들. 아, 멋집니다, 진짜. 그래서 댓글 보면서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나와야, 아, 이 사람은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사랑을 표현할 때 아주 위트 있게 또 표현하면 최고죠. 만점이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말이나 글이 전부 마음이 하는 거라. 그 마음은 의식 수준을 얘기하죠.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자기 존재의 표현이죠? 거기다가 막 댓글 달 때, 특히 제발 좀, 그 한나라 일국의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쌍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선생님과 스승과 임금과 우리 부모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윗분이죠, 그렇죠? 윗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되게 중요하죠. 아니 사랑을 줘야 주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야지. 그렇게 미움을 쓰면서 사랑받기 원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발 좀 언어 순화 좀 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미움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자기 글을 읽고 상대가 기분이 좋은 마음, 사랑을 느껴야 그 마음의 에너지는 부메랑이죠. 돌아옵니다. 그 글을 읽고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미움이 올라오면 그 마음 파동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마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미움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 존재를 미움으로 표현하고 다니면서 세상에 사랑받기를 원해. 사랑받기 원한 건 뭐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렇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되길 바래. 절대 안 돼요. 저는 기가 막히게 곤란합니다. 댓글을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떨 건지. 그건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쓴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곧 나예요. 깨닫게 되면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거, 상대가 나라는 거. 나에게 사랑을 줄때그 사랑이 나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랑을 써야 어떤 존재에게든 사랑을 쓰고, 미움을 쓸 때도 사랑 한 자락 깔고, 그런 미움이나 비난 쓰지 말고, 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내가 지적당할 때도 상대가 나를 주지 않고 건전하게 지적해 줄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 사랑 표현을 세상이 그렇게 미움으로 막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함부로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 표현을 잘하자. 응? 사랑 표현을 자기가 미움 쓰는 걸 알아차리면서 그걸 사랑 표현을 순화시켜서 잘하자는 취지로 이 동영상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격이자 자기가 쓴 댓글 다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담겨있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겸손한 척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그 마음이 환히 보이죠? 여러분, 마음 공부, 우리 무의식, 헤라TV 가족 여러분은 무의식 안에 에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미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달았다 하더라도 남을 무시하면서 겸손한 척 가장하는 글, 열등이가 쓴 글,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쓴 글, 은근히 수치 주는 글, 다 보이죠, 그 마음이. 그 자기 인격이에요. 어디 가든 그걸 숨길 수 없어요. 익명이라고 해서 자기 존재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죠? 마음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게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을 쓴 대로 현실이 창조돼요. 그래서 제가 현실이 어려운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현실을 창조했는가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도 그 어떤 수행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수행에 자주 와야 되니까 앞으로 코로나 가라앉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 온대요. 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해줘야 된대요. 왜? 네가 꼭 필요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2년을 근무하면 뭐 나라에서 돈을 받는대나요? 얼마나? 1600만 원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그 일이 재밌고 좋지도 않은데 그 1600만 원 받으려고 거기 있대요. 제가 아주 혼내줬어요. 네 어떤 마음이냐.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세상에 엄청 도움되고, 그 회사에서 널 필요로 해서 네가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받으려고. 네가 그렇다고 니네 집안이 가난해서 꼭그 돈을 받아서 엄마 아빠 부양하고, 그러면 그래야 될 입장인 것도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그돈 아니라도 살수 있으면, 그런 돈은 나라에서 그런 돈을 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냐. 좀더 가난하고 너보다 어렵고 부모님이 없고 이런 아이를 위해서 주는 건데 양보해야지.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지금 네 현실이 지금 봐라. 얘기해줬죠. 항상 마음을 쓰는 대로 자기 현실을 경험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마음만 잘하면서도 예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마음 공부를 해도 이런 수행자 있어요. 혜라님 정말 나이 마음 공부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애는 막잘 느껴요. 걔는 아, 마스터님이 잘 도와주나 봐, 유능해서. 내 마스터님은 안, 무능해서 안 도와주는 거야. 빨리 바꿔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수치스럽지도 않은지. 그런 마음을 쓰니, 남하고 경쟁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마음 공부인데. 응? 그리고 남이 방해된다고 막, 어떻게든 뺏으려는 마음으로. 근데 이런 마음 공부 수행자도 있어요. 혜라님, 제가 우리 옆방 수행자가요, 초참인데, 저는 한 5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이 분리됐는데, 그분 분리 안 됐더라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그분 좀 도와줘서 분리시켜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주제넘기 해서 마장에 걸릴까봐 문의드려요? 상담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응? 똑같이 와서 자기 마음 공부 더 되려고 노력할 텐데, 좀 도와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쓰니까 그렇게 공부가 잘 되고, 현실에서 취직도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 공부란, 여러분, 자기 마음을 그냥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돌아다니나 보세요. 응? 남을 여전히 지적질하고 남 무시하고 다니나. 응?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고맙다고 느끼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다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마음공부란 존재가 변하는 거죠? 수치당했다고 생각하는 무의식 속의 에고는 수치주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에고는 무시하고, 미움받았다고 생각하는 에고는 미워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주고, 질투당한 에고는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에고를 알아차려서 그 수치를 청산할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수치주지 않고 존중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허용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바뀌어야 내가 준 대로 계속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 자기가 달하는 거를 한번, 이제까지 달은 거 한번 다시 쭉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쓰고 돌아다녔나. 분명해요. 자기가 무시하면서 달았거나, 그런 분은 늘 무시당하고 살고 남을 무시하고 살 거예요. 남한테 무시당하고 나는 무시하고. 미움으로 다른 분은 항상 남을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렇게 살고. 항상 주고받음에 걸려. 내가 사랑으로 다른 분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댓글 한 자락에서도 자기 마음을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 만들고요. 여기 헤라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헤라가 동영상 촬영한, 헤라는 사랑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나 너무 저속한 비속어를 쓰거나 무시하는 댓글은 앞으로 삭제합니다. 예고 없이. 그 글을 볼 때마다 불쾌함이 올라올 테니까요. 물론 아직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빈정거리고 쓸데없이 빈정거리거나 미움을 쓰는 그런 댓글이 존재하면 안 되겠어요. 왜? 오셔서 다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야지. 동영상이나 글을 보고 불쾌한 마음 느끼려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견성 회원님들이야 불쾌함도 수치를 인식해서 버릴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아직 일반인 분들은 불쾌할 때 마음을 힐링하려고 왔더니 여기 왔더니 아, 수치 느껴서 아주 불쾌하고 미움 느껴서 불행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댓글 문화 만들고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집시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